안녕하세요,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짠! 제가 오늘 퍼스널 컬러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번에 메이블린에서 컬러 졸트 페인트 틴트라는 애들이 지금 8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8개를 한번 살펴보아서 저의 견해와 이제 이론들을 넣으면서 어떤 컬러는 어떤 톤에 어울리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아,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진짜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 누른다고 저한테 뭐 돈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힘이 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 컬러졸트 페인트 틴트가 샤이니 라인으로 4개가 나왔고 매트 라인으로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트는 마무리감이 매트한 거고 샤이니는 좀 촉촉한데 이게 써봤는데 좀 끈적거리더라고요. 매트는 당연히 끈적거리진 않지만 조금 건조해요.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발색은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겉에 컬러만 봐도 이게 대충 웜톤인지 쿨톤인지 이게 좀 가늠이 확실히 가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한번 각각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샤이니 컬러부터 볼게요. 먼저 샤이니 컬러 2번 오렌지 아웃버스트 라는 컬러인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딱 봐도 엄청나게 오렌지스럽죠? 보다시피 샤이니 컬러 2호 오렌지 아웃버스트 같은 경우는요, 되게 생 오렌지인데 흰기까지 돌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컬러가 옐로우랑 오렌지는 우리 동양인 톤에 이제 갖다 대면은 얼굴이 좀 더 이제 약간 더 확장이 되면서 더 노래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더 노래져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오렌지 이런 생 오렌지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이 애초 당시 굉장히 적어요. 그나마 있는 톤이 봄 웜 브라이트 분들인데요. 봄 웜 브라이트나 봄 웜 라이트 분들 중에서 오렌지 컬러, 이런 생 오렌지 비비드 컬러가 어울리시는 좀 소수의 분들에게만 이 2호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샤이니 5호예요. 5호는 바이올렛 컬러인데 바이올렛 컬러니까 어느 톤인지 대충 가늠이 가죠. 이쁘게 못 발라서 죄송해요. 자, 이 바이올렛 컬러 또한 우리 동양인 쿨톤 분들에게는 좀 메이크업으로 쓸 때 옷 말고,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는 우리한테 옷에 좀 더 가깝지 메이크업에는 이게 100% 매치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제 메이크업은 피부 위에 색을 올리는 일이라서 옷같이 아예 색을 덮는 거랑 좀 달라요, 약간. 그래서 우리 같은 따뜻한 동양인 피부에는 이런 보라색 립스틱을 쓰면은 굉장히 피부는 더 노래져 보이고 보라색은 더 차갑게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블루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피부톤은 YR 계열이라서 완전 블루랑 딱 보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차가운 색들은 메이크업으로는 쓰기가 힘들어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물론 막 진한 메이크업, 뭐 스모키 막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5호는 데일리로 추천하지 않고요. 굳이 쓴다면은 겨울 쿨톤 분들이 그나마 나을 그런 컬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다음은 7호. 코랄 컬러예요. 이게 되게 예쁜 따뜻한 코랄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데일리로 굉장히 예쁜 컬러고 딱 봐도 굉장히 웜웜하죠? 웜톤 분들에게 잘 어울릴 컬러입니다. 특히나 색이 굉장히 맑기 때문에 봄 웜이신 분들에게도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고 가을 웜이신 분들도 무난하게 쓰실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컬러는 7호입니다. 코랄. 다음에 샤이니에서 마지막 8호예요. 이거는 레드 컬러입니다. 예쁘게 못 발라서 죄송해요. 레드 컬러인데요. 이 레드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운 레드 컬러가 아니에요. 블루 베이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옐로우 베이스의 그런 레드 컬러입니다. 이 레드 또한 웜톤 분들에게 좀 더 잘 어울릴 그런 레드예요. 레드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블루 베이스의 레드 컬러들이 있고 그다음에 옐로우 베이스의 레드 컬러들이 있는데 블루 베이스의 레드 컬러는 대표적으로 맥 루비오나 맥 베티붑이 정말 블루 베이스의 레드 컬러거든요. 근데 얘는 옐로우 베이스예요. 가을 웜톤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고요. 봄 웜톤에 무난히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게 2호, 5호, 7호, 8호예요. 컬러가 딱 웜, 쿨, 웜, 웜이죠? 샤이니 컬러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트 컬러 4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트 컬러 2호 또한 오렌지 컬러인데 정확히는 만다린이란 컬러예요. 이 만다린이란 컬러는요, 아까 샤이니의 오렌지랑 비교하면은 조금 더 붉은 톤이 돌죠? 네, 맞아요. 붉은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다 홍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얘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뭔가 느낌이. 근데 얘가 조금 더 레드고 얘가 다홍색이에요. 오렌지색이 좀 더 보이는 색.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웜톤 분들에게 당연히 제일 잘 어울릴 컬러예요. 그래서 봄 웜이랑 가을 웜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매트 2호입니다. 다음 매트 5호,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5호 컬러인데요. 이거는 레드 컬러예요. 매트 5호 컬러예요. 와, 너무 이뻐. 이 컬러가 바로 블루 베이스의 레드 컬러입니다. 얘랑 봤을 때만 해도 일단 지금 모니터에서는 얘가 따뜻한 레드인 게 보이고, 얘가 차가운, 그리고 살짝 명도가 낮은 레드인 게 보여요. 그리고 블루 베이스가 좀 더 도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가 컴퓨터에 옮겼을 때 어떻게 또 보일지 모르고, 제가 편집해서 맥북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편집을 하는데,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을 때 또 여러분들이 보는 디바이스가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바뀌게 나와요, 색이. 안드로이드가 특히나 따뜻하게 나오고 또 밝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폰으로 봤을 땐 제가 육안으로 지금 보는 거랑 전혀 색이 다를 거예요. 제 폰으로 봤을 때는 막 오렌지인데요, 이게 아니라 육안으로 직접 가서 보셔야지 정확합니다. 일단 딥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겨울 쿨톤 분들에게 정말 정말 이쁘고요. 그다음 이걸 연하게 좀 덜어서 블렌딩해서 사용하면은 여름 쿨톤 분들도 예쁘게 쓸 수 있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겨울 쿨톤 분들과 여름 쿨톤에게 추천하는 매트 5호입니다. 다음 매트 6호예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뱀프 레드라 그래서 좀 뱀파이어 레드 컬러예요. 겁나 이뻐요. 이게 6호 매트 6호의 컬러입니다. 역시나 지금 보면은 살짝 블루 베이스가 돌고요. 다크톤에서 딥톤 사이에 그런 레드 컬러예요. 이 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겨울 쿨톤 딥 컬러 베스트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물론 다른 겨울 쿨이나 겨울 브라이트 분들도 쓸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아주 연하게 정말 연하게 블렌딩하면 여름 쿨톤도 쓸 수 있긴 한데 겨울 쿨톤 분들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딥한, 아니 좀 섹시하고 어두운 그런 컬러예요. 쨍하기도 하고요. 차갑기도 하고. 자, 마지막 매트 8호입니다. 이것도 엄청 이뻐요. 이거 진짜 이쁜 핑크색 컬러인데 이게 조금 단점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카메라에 형광기라는 게 잘 안 잡혀요. 이게 발색을 하면요, 형광기가 돕니다. 지금 좀 보일까요? 살짝 돌아요, 심하진 않고. 이게 매트 8호의 핑크색 컬러인데 완전 브라이트한 쿨톤 핑크 컬러예요. 근데 형광기가 살짝 돌아요. 심하진 않아요. 쓸 순 있는데 형광기가 좀 돌아서 굉장히 좀 튀는 컬러예요. 하지만 그라데이션에서 블렌딩해서 잘 바르면은 쓸 수 있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 또한 지금 보시면은 따뜻한 색인 얘랑 비교해봤을 때 차갑죠? 그죠? 핫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 쿨톤 분들이랑 겨울 쿨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봄 브라이트 중에서 핫핑크가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봄 브라이트 분들과 정말 쨍한 오렌지, 쨍한 막 핑크색 이런 게 어울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봄 브라이트 분들 중에서 핑크가 어울리는 분들에게도 쓸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매트 4개, 샤이니 4개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일단 살펴보면은 웜톤 컬러가 1, 2, 3, 4 있고 그다음에 쿨톤 컬러가 1, 2, 3, 4 있네요. 그래서 웜톤 컬러 4개, 쿨톤 컬러 4개로 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색을 써야 되느냐, 저는 늘 퍼스널 컬러 진단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퍼스널 컬러에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물론 그거를 활용해서 응용을 하면 좋지만 갇혀버리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어울리는 색을 쓰는 거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은 내가 쓰고 싶은 색을 잘 쓰는 거예요. 퍼스널 컬러는 메이크업과 달라요. 100% 구현이 아니라 좀 친구 같은 관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100%가 아니라 친구. 그래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테크닉이 들어가요. 테크닉도 들어가고 그 사람의 생김새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 내 퍼스널 컬러보다는 내가 원하는 컬러를, 내가 오렌지가 안 어울리는 쿨톤이라 하더라도 쓰고 싶다면은 쓰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근데 대신 조금 더 이쁘게 쓰고 싶다면은 어울리는 레드 컬러를 겉에 바르고 안쪽에 오렌지색을 살짝 바르는 이런 정도로 좀 약간 머리를 써서 어울리게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튀어도 괜찮다, 나는 좀 내가 안 어울리고 칙칙해 보다 쓰고 싶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쓰셔도 됩니다. 누가 막 쓰지 말라고 전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막 인터넷 보면은 막 안 어울리는 색 쓰면은 나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막 이렇게 너무 막 국한지어서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물론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암튼 이렇게 색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색 혹은 나랑 어울리는 색을 메이크업 테크닉을 잘 하셔가지고 아이메이크업과 블러셔와 잘 매치해서 쓰시기를 바래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없어요. 수많은 해답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컬러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바로 이 매트의 레드 컬러 몇 호냐? 5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컬러 졸트 페인트 틴트를 써봤는데요.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샤이니 같은 경우는 촉촉해요. 굉장히 촉촉하고 각질 부각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촉촉하지만 정말 오래 가요. 밥을 먹어야지만 조금 반 정도 지워지는 정도? 정말 하루 종일 오래 가는데 대신에 끈적여요. 어쩔 수 없겠죠? 정말 좀 풀같이 끈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바람에 날리거나 이렇게 머리카락이 달라붙으면은 잘못한 여기 막 머리카락 줄이 이렇게 가 있는 끔찍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매트 같은 경우는 각질 부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질 부각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바르시고 위에 립글로스를 바르거나 립밤을 좀 제대로 바르시고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상 립이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던 메이블린의 립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마음에 든 게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었어요. 메이블린에서는 마스카라도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컬러 졸트 페인트 틴트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 주고 구매를 해도 안 아깝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7천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추 드립니다. 진짜로 10점 만점 중에서 9점? 매트만. 샤인은 개인적으로는 7점입니다. 제형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호불호가 갈려요. 취향이. 네, 그럼 밀크캣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